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하림, 제주은행, SCD, LG화학, 라운테크, 신세계, 휴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하림, 휴젤, RFHIC,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LG화학, 덕산네오룩스, 워닝머트리얼즈, 네이버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이버, 쌍방울, ST팜, 오픈베이스, 펜오션, 에이블CNC까지 올라왔네요. 자, MTN입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SM, 하이브, 다산네트워크스,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휴젤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갈까요? 네, 오픈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들어가기 전에 원래 제가 신세계를 꼽으려고 했었거든요. 예. 다른 분이 벌써 했대요. 그래서 이슈일 수밖에 없죠, 지금. 네, 그래서 네. 신세계는 잠깐 언급드리면 27만 9천 원 이하로 좀 관심을 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베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IT 서비스 전문 업체이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킹 솔루션 사업, 그리고 보안 솔루션 사업, 이 대용량 저장 장치인 제반 산업인 스토리지 솔루션 사업, 거기다가 서버 솔루션, ITO 서비스 사업까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미 이제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평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 오늘 좀 급등력이 나왔죠. 그 이유는 이 정진섭 회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학연 그리고 지역 인연 관련해서 관련주로 좀 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치적 이슈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는데 매번 이렇게 정치적 이슈로 초반에 좀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면 그대로 시세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기술적 재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픈베이스를 이 3,660원 좀 빠르게 공략한다면은 3,750원 정도 구간부터 밑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3,500원 정도까지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상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지만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4,000원대까지 재반등 여력이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분할로 평단을 낮춰서 반등을 노려보는 기술적 포지션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베이스 오늘 7% 넘게 급등하고 있네요. 3,795원으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SCD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많이 이제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언급됐어요. 그래서 예. 참으로 언급하기 찾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나마 올라온 종목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함부로 노렸다가 물리게 된다면은 손해율이 좀 높아지고 좀 최근에 또 시장도 살짝 불안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 그중에 좀 고른 게 SCD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지금 한 2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보다 상승력이 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력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점 하에 일단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이 냉장고 관련 부품, 타이머나 냉매밸브, 댐퍼, 아이스메이커, 그리고 에어컨 관련 부품 이제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대유위니아 이런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여름철이 이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에어컨 성수기 시즌으로 돌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CD의 어떤 그런 기대 심리, 실적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슈도 하나 붙었죠. 이 국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콜드체인 핵심으로 꼽히는 냉매를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쿠팡 관련 주로 또 엮인 상황입니다. 일단 자회사 CPLB가 경기도 요인 처인구에서 이 냉매의 일종인 드라이 아이스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SCD가 쿠팡 관련 주로 엮이면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급등력이 나오고 있더라도 현재 예. 시가총액이 1,346억이고 본연의 순자산 가치는 1,000억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많이 부각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력과 그리고 이 계절 성수기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력이 조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신고가를 현재 갱신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을 더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 기술적으로 저항눈으로 지금 부딪힐 수 있는 라인이 2,9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버리면 4,000원 정도 수준, 4,000원 초반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2,900원 돌파 여력 체크하시고 돌파 못하면 매도 관점,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올라가고 되밀리지 않는다면 4,000원 초반대까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적 관점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또 오늘 너무 급등을 했잖아요. 약간 네, 눌림목이 나와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잡는다면 손절 라인은 2,7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게 잡으셨네요. 네. 2,700원 선으로 손절 라인 잡고 신규적 관점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SCD 오늘 2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갈게요. 네, 원익 머트리얼즈입니다. 일단은 이 원익 IPS의 특수 가스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인데요. 예. 이번에 삼성전자 그리고 이 SK하이닉스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지금 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호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익 머트리얼즈의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좀 특수가스, 이런 이제 종합화학 이런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이런 화학약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짝 기술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이 메이저의 수급,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이 아직은 안 되고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오늘은 살짝 유입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수급만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되고 실적도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면 순자산가치가 3,48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476억으로 다른 반도체 관련 주들에 비해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서 대시세를 만들어갈지 아니면 짧게 반등을 주고 차익 실현이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기술적으로 한 34,700원 정도 잡고 지금 현재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자, 이대로 만약에 반등력이 잘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37,500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37,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 수익 창출해보시고 혹여라도 37,5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기술적 상승력이 또 열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37,500원 만약에 돌파한다면 홀딩 유지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머트리얼즈 분기 매출 성장 꾸준하게 좀 올라갈 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익 머트리얼즈 오늘도 2% 넘게 오르고 있는데 뭐 최고점 4만 원대 찍은 이후로 지금은 사실은 많이 떨어져서 좀 조정 국면에 있는 네. 상황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이 있을 것으로 보신다는 의미인 거죠? 일단은 짧게 잡고 그렇죠. 외인 수급만 달라붙는다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미 자산 대비 한 3배, 4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올라간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원익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1배 살짝 이상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들에 비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종목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익 머트리얼즈까지 또 얘기 들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